내년에 K리그2 돌풍을 꿈꾸는 팀과 올해의 K3리그 챔피언을 꿈꾸는 팀, 승자는 어느 팀이 될까요? 2022 K3리그 25라운드 청주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홍입니다. 양 팀의 선수 11명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현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청주FC입니다. 안찬기 골키퍼 이민영, 강영종, 이정택, 얀, 권승철, 신성재, 손민우, 김희성, 문경민, 이승엽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은노 감독의 선택 만나보시죠.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황규성 골키퍼 이남규, 박종성, 최우재, 이상엽, 류승범, 정우영, 아른산, 이준원, 마테우스 그리고 광래승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심판진 4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용 주심, 강도준 부심, 박규산 부심, 이혁재 대기심이 수고하겠습니다. 날개를 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 팀의 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청주FC, 화면 오른쪽이 원정팀 파주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강영중의 전진. 자, 이 패스 연결이 됩니다. 오른쪽에서 슈팅! 들어갑니다! 이승엽의 선제골! 이번 시즌 첫 번째 선발 출전을 하게 된 이승엽이 최상현 감독에게 증명합니다. 전반전 9분의 빠른 시간에 터지게 된 청주FC의 선제골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청주FC의 다른 선수들이 골 가뭄을 해결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승엽 선수가 기가 막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홈에서 이른 시간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득점 장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터치 패스가 절묘했고 트랩을 깨게 되면서 1대1 상황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아, 문경민과 이승엽의 아름다운 투투톱의 합작품이 나왔습니다. 파주시민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찬스를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흐름은 충남권의 팀들이 계속해서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헤러! 오! 살짝 벗어납니다. 마테우스의 헤러. 키커는 계속해서 손민우.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얀의 결정적인 기회가 왔는데요. 놓쳤습니다. 얼굴을 감싸주어야 했던 얀. 자, 수비수의 클리어링이 오히려 뒤로 가면서 얀의 완벽한 프리헤더가 나왔는데요. 살짝 벗어납니다. 이민영. 자, 멀리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보냈는데요. 연결됩니다. 오! 수비수의 태클. 파주시민의 슈퍼 태클이 나왔습니다. 박종성이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 패스가 절묘했고 김희성이 살려놓은 공 김원준에게 갈 뻔했는데요. 권승철 뒤쪽 짧은 패스. 자, 여기서 끌어내고 있는 파주 빠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공 잡고 있습니다. 자, 주춤주춤 정우영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이준원! 오! 들어갑니다! 이준원의 동점골! 파주시민 답답했던 공격의 흐름 결국은 중거리 한 방으로 풀어냅니다. 시원하게 터진 파주시민 이준원의 동점골. 아, 전반 종료 직전에 벼락같은 슈팅이 한 차례 터집니다. 다시 한번 동점골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팅을 차는 척했던 정우영 뒤쪽으로 내줬고요. 이준원이 여기서 잡아놓고 오른발 각도 호쾌하게 때렸습니다. 청주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25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은 1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시작합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이 파주시민, 화면 오른쪽이 청주FC가 되겠습니다. 전반전을 잘 보냈던 선수비 후역습이 잘 들어맞았던 청주였습니다. 이런 롱패스가 잘 연결이 됐었는데요. 지금도 버티면서 직접 슈팅 걸립니다. 세컨볼. 중거리! 오!
합금을 때립니다. 기습적이었던 중거리 정말 날카로웠는데요. 붙여줍니다. 길게 키퍼 펀칭하지 못했고요. 혼전 상황 뒤쪽에서 직접 슈팅 막혔습니다. 자 다시 세컨 볼 터닝슛 걸렸고요. 여기서 들어갑니다. 권승철의 다시 한번 앞서가는 골이 나왔습니다. 우당탕탕하는 상황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있던 팀은 청주FC였습니다. 실점 이후로 황규성 골키퍼를 비롯해서 파주시민의 선수들이 여러 항의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권승철의 다시 한번 앞서가는 득점 53분에 터지게 됩니다. 결국은 강한 프레셔를 가져가면서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를 통해서 득점 기회가 나오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혼전이었거든요. 여러 차례 굴절이 있었고 자, 이 터닝슛이 굴절되면서 권승철에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집중력을 가져간 쪽은 청주였습니다.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또 권승철 선수가 뒤쪽에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집념을 보여주면서 골문 안으로 집어넣게 됐습니다. 하지만 걷어내는 파주 마테우스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상엽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정우영 왼발 크로스 자 연결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직접 벗어납니다. 자 지금 안찬기 골키퍼의 세이브로 보이는데요. 날카로운 크로스 이상엽에게 흐르면서 안찬기 키퍼를 맞고 골대를 맞은 것 같습니다. 손에 맞지 않고 워낙 강력했던 슛이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찾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네, 류승범 선수가 이 공을 터치를 한다는 것이 네,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부위에 공이 맞게 되면서 잠시 청주 종합운동장이 경건해졌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광래승 선수가 정말 세밀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내줍니다. 오른발! 골입니다! 파주시민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듭니다. 슈퍼골 완벽하게 감아차면서 스코어는 2-2가 됩니다. 감탄이 나오는 파주시민의 멋진 약속된 프리킥. 약속의 동점골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상엽 선수가 곧바로 감아차면서 그대로 골문을 뚫었습니다. 주고 한 번 더 주고 두 번을 속이면서 아름다운 궤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왼발 각도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안은선이 올립니다. 헤러! 키퍼 선방! 키퍼가 막았습니다. 청주FC의 위기에는 안찬기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꺾고 들어갔고요. 광래승의 해도가 날카로웠는데 안찬기가 잘 막았습니다. 이어서 코너킥 캐칭까지. 놀라운 선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좋은 킥력의 이상엽 올라갑니다. 받아놓고 왼발! 키퍼 펀칭! 선수가 넘어졌었지만 파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대로 이어가면서 파주가 다시 한번 공격 기회 갖고 있는데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멀리 찾는데 그대로 안찬기 골키퍼가 잡습니다. 네, 청주의 선수들은 김재용 주심에게 왜 파울이 아니었냐 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었습니다.
박종성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안찬기 골키퍼가 다시 한번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도 절반이 흘렀습니다. 오른쪽 성정윤 성정윤 올려줍니다. 자 수비수 맞고 박스는 아직 있습니다. 터닝슛 벗어납니다. 살짝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한창대의 결정적이었던 슛 결국 어렵게 오른발 크로스까지 올라오게 됐고 이 클리어링이 조금 빗맞게 됐습니다. 자 빙글 돌면서 정말 살짝 벗어납니다. K3리그 25라운드 청주FC와 파주시민의 맞대결 2대2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